안녕하세요. 이번 기말 발표를 맡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2학년 나승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중간고사 이후 우리가 학습했던 복수수와 그에 따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복수수란 무엇인가, 복수수의 기하학적 의미, 복수수와 지수함수, 만델로브 집합, 리먼 매핑, 등각사상, 그리고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소수란 무엇인가입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실수, i는 허수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나누어 전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소수의 곱셈은 곱셈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복소수의 나눗셈은 분모의 실수화를 통해 전개됩니다. 이때 분모의 실수화를 위해 우리는 켤레 복수수를 곱해야 합니다. 이제 복수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수에서의 제곱은 같은 수를 제곱하여 수를 변환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를 허수인 i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i는 i,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3승은 마이너스 i, i 4승은 1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허수축을 만들어 i를 넣고 대입시켜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i에 대해 제곱이 될 때마다 90도씩 회전하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소수의 덧셈을 이체형 평면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소수의 절대값을 이용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을 통해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복소수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코사인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소수와 지수함수의 관계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는 유명한 법칙인 오일러 법칙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다음과 같이 E의 IT승은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일러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고 실수축과의 각도가 세타인 복수수 Z가 있습니다. 위의 식을 각도 세타로 미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D세타분의 DZ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I 세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하여 d세타분의 dz는 iz로 나타내는 것까지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양 변을 z로 나누면 z분의 1 d세타 dz는 im을 알수 있고, 여기서 양 변을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적분상수를 처리하기 위해 세타가 0일 때를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이 적분상수 C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ln z는 i 세타가 되므로 z는 e의 i 세타승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지수함수와 복소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극한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E의 i승은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극한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곱셈 법칙을 통해 위의 식의 n은 1에서 n이 점점 커짐을 보면 다음과 같이 n이 커질수록 길이가 1인 부채꼴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소수의 활용 중 만델브로 집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한 정화식 중 다음과 같은 점화식 z 플러스 1은 zn 제곱 플러스 c가 있고, z0은 0으로 되어 있는 점화식을 전개해 보면 z1은 1 플러스 1i, z2는 1 플러스 3i, z3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i, z4는 1 마이너스 97i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점이 찍히게 되는데, 이를 만델브로 집합의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소수를 포함한 함수인 복수함수를 이용하여 등각사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각사상은 정의역에 있는 곡선의 국소적인 각도를 보존하면서 치역으로 사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등각사상에서는 곡선의 각도가 정의역과 치역에서 서로 같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선이 오른쪽에 있는 원으로 변환되는 등각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선이 곡선으로 모양은 바뀌지만 두 곡선이 만나는 각도는 양쪽 모두 90도로 동일합니다. 다음 예로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은 슈바르츠 크리스토페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에 있는 두 점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점으로 이동되는 것이 슈바르츠 크리스토페 사상의 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슈바르츠 크리스토페 사상이 평면을 내각이 각각 다른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 평면의 각 점이 오른쪽 삼각형들로 대응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리만 매핑, 리만 사상 정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사상 정리는 다음에서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찌그러진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을 복수함수를 이용하여 적분 경로를 변경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리만 사상에서는 실제로 정의되지 않는 허수 부분을 이용하여 다루기 힘든 모양을 정의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비우스 변환은 복소 평면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두 직선 A와 B 밖에 주어진 점 P가 있습니다. 이때 직선 위의 점 A와 점 P와 P'을 지나는 직선이 직선 B에서 만나는 점을 파이 P라고 하면 이때 파이는 A에서 B로 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곡선이나 직선, 원에서도 적용되는데, 따라서 메비우스 변환을 통해서 원에서 원으로, 직선에서 직선으로 그 교차비를 유지하며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